아, 이곳은 동네의 사람방을 자처하는 작은 도서관입니다. 여기에서는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또 성인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동네에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이 있어서 와서 책도 보고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. 교육부의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곳이고 이곳은 아이부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시니어까지 누구나 오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네방네 아지트에 이제 참여하면서 책을 이번에 내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책을 계속 낼 예정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르신들이 한글 학교에서 한글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손바닥 그림책이라는 책을 또 낼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책 내고 싶은 분은 우리 꿈을 굽는 작은 도서관을 똑똑 두드려주세요.